한다고 하면 찍어치기보다 쓰러쳐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쓰러쳐야 된다. 이 단어만 듣게 되면은요, 굉장히 몸을 써서 다운브로로 찍어치고 내려치는 느낌보다는 손목을 많이 씀으로써 빗자루질을 하듯이 이렇게 쓰러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 예처럼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공이라든가 또는 손목이 이렇게 많이 써지게 되면 문제점이 하나가 생기는데요. 그거는 바로 몸이 상하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은 낮게 낮게 치고 싶겠지만 공이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머리를 뒤에 두고 치게 되면 또 탑볼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손목을 풀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완전 네. 미스샷이네요. 네, 완전 미스샷이죠. 지금처럼 쓰러치기 위해서 제가 손목을 좌우로 흔들흔들 해왔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백스윙을 이렇게 낮게 하지 않더라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손목을 한번 풀어서 쳐보겠습니다. 오. 네, 이거는 더 큰 미스가 네.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미스샷 치기도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렇게 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미스가 나왔던 이유 중 하나는요, 손목이 빨리 풀리게 되면서 몸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두 번째처럼 굉장히 공이 안 맞는 경우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게 뭐 어렵다, 이렇게 치기까지 어렵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추어 분들. 그 이유는 손목이 빨리 풀리게 되면서 몸이 일어나지니까 우리가 체중 자체가 어디로 드죠? 까치발을 들듯이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오른쪽 발이 뜨게 되면서 몸이 상으로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요, 굉장히 어떻게 돼요? 공의 뒤를 타격을 하시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공의 위로 손목을 쓰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두를 미스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요, 내가 축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 다리를 늦게 떼보는 겁니다. 쓰러치기 위해서 손목을 써도 되는데 손목을 쓸 때 미리 굉장히 많이 풀리게 되면서 체중 자체가 뜨고 몸이 이렇게 일어나지게 되면 큰 미스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른 다리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른 다리를 좀 늦게 뗀다고 생각하고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굿샷. 굿샷. 네, 지금처럼 다리를 늦게 뗀다고 생각하고 치니까요, 비거리도 훨씬 많이 나오게 되고 굉장히 좋은 샷이 만들어지게 되죠. 지금처럼 오른 다리를 늦게 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쓰러 치더라도 오른 어깨가 앞으로 몸이 나가게 되면서 치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깔끔한 임팩트가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발을 고정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필드에서 오른발 고정이라는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뭐 원초적인 느낌이긴 한데요. 네. 우리가 오른 다리, 오른 발등을 되게 고정한다고 생각하고 샷을 한다고 하더라도 몸이 자연스럽게 뜰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뭔가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걸 올려놓는 그렇죠. 게 좋은데요. 우리 필드 나가면은 낙엽 같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낙엽 같은 거를 오른 발등에 올려놓게 되면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에 발등을 낙엽을 두고 난 다음에 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낙엽을 내 발등 위에서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확실하게 필드에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필드에서도 그렇고 연습장에서도 그렇고 나는 정말 치기가 어려워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안 맞으시는 분들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티 위에 올려놓고 공을 쳐보는 겁니다. 티 위를 이렇게 높게 하시는 것보다는요, 낮게, 최대한 낮게 공 위를 올려놓고 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보통 탑볼이 난다고 하게 되면은 헤드가 공의 위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티 위에 살짝 낮게 꽂아놓고 연습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요, 탑볼이 조금 덜 낮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자신감을 좀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는 탑볼이 좀 안 나고 그대로 공을 지면에 좀 지나간 느낌이 든다라고 했을 때 바닥에 내려놓고 치게 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티 위에 올려놓고 공을 쳤을 네. 때요, 그런 경우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럴 그렇죠. 때 미스가 날 때가 있으셨나요? 사실 이제 우드를 정확히 쓰러치는 게 몸의 배인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좋죠.
티 위에 올려놓고 치면 더 좋은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추어 분들 중에 우드를 찍어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차라리 찍어치면은 더 확률이 좋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은 티 위에 놓고 치면은 간혹 스카이볼이 더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쓰러 쳐야 된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굉장히 티 위에 있는 공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찍어쳐야 된다고 하거나 또는 몸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스카이볼이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 연습장에서 티 위에 올려놓고 공을 쳤을 때 스카이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티 위에 살짝 제가 높게 올려놨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티에 맞게 되면 공이 높게 뜨는데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자, 이렇게 치는 분들 보면은 그 헤드 보면은 위에 크라운 다 까져 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제 헤드도 한번 보시면요. 위에 윗부분이 하얗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우드를 치셨을 때 이게 위가 하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검은색 유성 매직으로 치라면은 감쪽 같아요. 많이 하셨나요? 아니 저 말고 그 많이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이게 닦아도 안 되고 계속 쳤을 때는 네 드라이버가 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네 유성 매직으로 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윗부분으로 안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티 위에 올려놓고 쳤을 때 지금처럼 스카이볼이 생기게 되고 정타가 아닌 그 윗부분에 맞는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걸 바꿔야 되냐? 우리가 공을 맞출 때 헤드로 맞추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우드를 칠 때 스카이볼 나시는 분들은 헤드가 이렇게 굉장히 닫혀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손을 풀어서도 있겠지만은요 대부분은 페이스로 공을 임팩을 쳐야 된다라는 이유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손을 썼을 때 몸이 나가게 되면서 페이스로 공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헤드가 이렇게 닫히게 되면서 우리가 페이스 면에는 티에 맞고 공은 그 위에 뜨게 되면서 미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공을 치게 되면 공을 정확하게 임팩트를 하는 느낌이 아니라 티를 맞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탄도로 비거리에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자, 팁 나가겠습니다. 페이스로 공을 친다라기보다는 바운스로 공을 치자 해요. 지면에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티 위에 올려놓고 했을 때도 지면에 있을 때도 무작정 헤드 페이스로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면서 헤드를 닫는 느낌보다는 이 바운스로 떨어뜨려서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미스가 그만큼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로 닫아 쳐야지 공을 페이스로 쳐야지라는 느낌보다는 바운스로 들어가야지만 굉장히 공이 잘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스로 이렇게 헤드를 굉장히 많이 닫은 상태에서 공이 많이 떴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바운스로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쓰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페이스로 치기보다 이 바운스, 헤드의 바닥면으로 공을 쓰러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낙엽이 오른발등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잡아놓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순서는 헤드가 나가고 난 다음에 피니쉬가 이루어지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스로 치지 않고 오른발등에는 낙엽을 제가 하나 살포시 올려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운스로 늦게 피니쉬. 그 다음에 피니쉬를 해줘요. 네, 이랬더니 거리가 조금 많이 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드를 칠 때에는 첫 번째, 오른 발등이 떨어지지 않게 중심을 축을 잡기 위해서 공을 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피니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연습장에서는 티를 위에 올려놓고 스윙을 한다. 그럴 때는 당연히 페이스로 치는 느낌보다는 바운스로 쳐야 된다라고 하는 점만 기억하시게 되면은요. 더 이상 우드를 백에만 꽂아놓지 않고 주로 잘 쓸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거리를 내야 하는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드샷 실수 줄이는 방법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지면에서 오른발을 늦게 뗀다고 생각하고 스윙을 해주면 탑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연습할 때는 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면 우드샷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